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중국 최대 쇼핑 대전인 어제 이 광분제 행사로 알리바바는 어제 단 하루에만 거래액이 44조 원이 넘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얼마 전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약 4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편성한다고 했는데 알리바바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엄청난 거래 규모를 기록한 거 보면은 역시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쇼핑 대전 속에서요. 우리 기업이, 우리 브랜드가 이 3위 자리를 지키면서 어마어마한 판매 호조를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이 광분제 행사를 통해서 이 실적 호조, 추가될 수 있는 모멘텀 될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미리미리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와 함께 알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2786-1077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식 해결사 출발할게요.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도 파란불이면 어쩌나 했는데요. 다행히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이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시장을 견인했고요. 강세 업종으로는 항공주가 강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핫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바로 110%인데요. 저희 주식해결사가 추천하고 이 110% 수익을 낸 종목이 있습니다. 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기 전에요. 관련 이슈부터 먼저 보시죠.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1차 완판이 되면 2차에도 완판이 됐습니다. 중국 광군 전날 오전 10시에 선보여서 40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도 식을 줄 모르는 갤럭시 폴드로 인해서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테크닉스는요, 오늘 종가는 21% 이상 상승하면서 3,140원이고요. KH바텍은 오늘 김민재 전문가님이 5월 말에 추천 주셔가지고 오늘 18% 상승했는데요. 최종 고가 기준으로 해서 110% 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오늘은 19,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매각인데요. 오늘 아시아나 새 주인으로 HGC 현대산업개발이 결정이 났습니다. HGC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가 아시아나가 되면요. 에어부사는 손자회사가 되는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에어부사는 타 주주 지분율이 45%나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이 에어부산 지분을 재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오늘 상한가에 안착이 됐습니다.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9,320원에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두인데요. 이 따뜻한 만두의 계절이 왔었기 때문일까요?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군교자가 출시 두 달 만에 매출 3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15% 상회한 전년 동기 대비 2.8% 오른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호재 행진이 이어지면서 주가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급등이 나왔죠. 7.56% 상승하면서 25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앞으로 CJ 제일제당이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힘쓴다는데 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 보도록 할게요. OLED입니다. OLED 관련주 중에서 AP 시스템 볼 텐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내년 A5 장비를 발주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2021년에는 중국 수주 수혜 기대감까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9.52% 상승하면서 고점이 종가가 됐는데요. 31,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특징주 짚어봤는데요. 이 특징주에 대한 투자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타였습니다.
주식 해결사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탁의 김민재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 풀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알고 싶은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전화번호 열려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새로운 이슈는 없었지만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서 종목들이 크게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 봤는데요. 이 지수 상황도 좀 짚어보면서 시장의 모멘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게요. 네,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러한 뭐 어떠한 호재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린 부분이 일단 210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어제 제가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기술적 위치,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을 먼저 큰 지지라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1차 지지라인은 바로 2120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을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지켜줬고 오늘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1차 구간이 만약에 깨지게 되더라도 2100선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내려와도 괜찮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내일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기재를 해왔는데 사실 상단 저항 2136포인트를 제가 기재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이후로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좀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길도 역시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내일 시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36포인트가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2124포인트가 중요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미 2136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밑에 하단 지지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박스권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일 같은 경우도 잠깐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제일 최근 저점 이 부분은 지켜주면서 오늘 결국 꼬리 달고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광군제 이슈가 나오면서 아마 증시를 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지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말씀드렸던 2136포인트를 올려줬기 때문에 내일도 한국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큰 증시 흐름인 바로 미국 증시도 이렇다 할 뭐 조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전혀 문제가 없다. 경기 부분도 문제가 없다. 중국 증시의 지금 조정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지금 뭐 홍콩 시위 관련된 악재 때문에 지금 잠깐 주가가 내려와 있을 뿐 미국과 중국의 문제 때문에 중국 증시가 내려온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가 2136포인트를 돌파하게 됐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7월 1일에 코스피 고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2147포인트 정도 됩니다. 아마 내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145포인트 이상 2147포인트가 주요 저항권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돌파가 된다면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2145포인트에서 2147포인트까지는 여전히 아직 강한 저항 라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 부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시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 포지션이었었고요. 그리고 개인만 매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이나 장 후반 전까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매수였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로 전향했었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 기관만 홀로 매수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2136포인트를 코스피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길도 상승할 수 있고 주요 저항대는 2147에서 50포인트 이 구간만 돌파가 된다면 코스피는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최근에 좀 눌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증시가 지금 눌러줄 때 지금 관심 종목이 너무 떠서 편입 못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눌러줄 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수익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대가 커지는데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대응 전략 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어제 해결해드리지 못했던 고민들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제인 캐스터가 소개해주세요. 네, 뽀상뽀상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해드린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종목입니다. 중앙백신인데요. 매수가가 19,270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9034님의 고민입니다. 최명진 전문가님, 이 종목 백신 좀 넣어주세요. 못 받으시겠네요. 네. 네, 이 종목 좀 유명한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반등 흐름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서코원 관련해가지고 허가 절차를 2013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가 좀 부합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23,000원 부근까지 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지만 지금 매수도 단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보유 의견 잡아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2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목표가로는 24,000원 부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백신은요. 단기 목표가가 21,000원, 중기 목표가 2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크리스탈이 들어왔어요. 매수가가 19,470원에 비중 70%, 끝자리 번호 1336님의 고민인데요. 김민지 전문가님, 저희 주식해결사의 보석이시잖아요. 크리스탈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15,600원 가격대, 이 위치가 주요 좀 저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상단의 물량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돌파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7,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15,600원보다 훨씬 두터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차 구간에서 좀 비중을 절반 이상 수익 실현하시고요.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그 다음 돌파까지는 19,500원, 17,500원에서 19,500원 이상까지는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만 워낙 17,500원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곳에서 웬만하면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17,500원에서 수익 실현하자는 관점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러 오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매수가가 15,000원, 비중 30%, 끝자리 번호 3382님의 고민인데요. 이 최병진 전문가님, 운동화 어떤 거 신으세요? 운동화는 나이키를 신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 신으신다고요? 네네. 센스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님 위해서 아디다스 신으셔야죠. 에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키를 신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디다스로 네. 이건 바꿔보도록 어떻게 풀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의죠. 실적 가치주라고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잡아드리겠고요. 대신에 목표가로는 길게 잡기는 힘들다. 그만큼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확연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크게 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목표가로는 16,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신발을 개발하고 생산을 어떻게 보면 ODM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어느 것이 있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디다스 관련해서 아디다스와 기타 브랜드들을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3분기 실적 또한 좋게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실적 기대 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지만 올해 3분기보다는 3분기 이후에 이제 4분기와 내년 1분기가 오히려 성수기 시즌에 접어들 수가 있다. 새년 연말 연시에 또 신발 선물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증가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실적 기대감으로 기재해드린 이제 목표가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다음 달 중하순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목표가 16,000원 부근에서 대응 관점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K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가 85,000원, 비중 90%나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1379님의 고민인데요. 김민지 전문가님, 12월에 미중 무역협상이 체결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기대해 볼까요? 네, SK하이닉스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황 설명 드릴 때 이제 삼성전자가 나중에 최고가를 갱신하면은
이런 뉴스가 나면서 다른 투자자들이 이제 몰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최고가를 모두 갱신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보유 관점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비중이 한 90%씩 굉장히 높으시지만 이 종목 전량 홀딩으로 안내 드리겠고요. 지금 최근 매수가가 85,000원으로 안내 주셨지만 지금 최근 고점은 85,400원입니다. 이후간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시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대형주,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상승할 거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저도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97,700원까지 넘볼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전량 홀딩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량 홀딩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는 전망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필룩스 들어왔네요. 매수가가 8,780원, 비중 10%, 끝자리 번호 2368님의 고민인데요. 이 최병진 전문가님, 필룩스는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조명도 하고, 바이오즈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기업 자체의 사업으로는 조명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제약바이오주로 변모를 하면서 관련 기대 심리를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주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계단식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순환매성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회사 바이럴진의 면역항암제가 어떻게 보면 이상을 지나서 이상 허가 신청을 했는데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판매 허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의 순환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제약바이오주들의 관련 이슈가 일정이 한 11월에서 12월까지 좀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 기간은 한 12월 중하순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의견 말씀드리자면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한 만 원 부근에서는 꼭 수익절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룩스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들어온 연락을 풀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오늘 들어온 실시간 문자 전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해결사로 함께 가시죠.